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입니다. 운동해야지. 오늘 원래 학원 가는 날인데, 수도권 거리 두기로 학원이 영업 금지죠. 집합 금지. 근데 오늘따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지고, 어저께 잔업도 지금 한 1시간 반 했습니다, 어저께. 근데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밥도 먹고, 저쪽에서 운동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더워요, 더워. 지금 땀이 엄청 났습니다. 턱걸이를 해야겠죠. 전 전국이 2.5단계인 줄 알았는데, 수도권만 2.5단계고, 전국은 1.5단계인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부산, 뭐, 이런데. 제주도도 1.5단계고. 연말까지, 아마 내년 1월 초까지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영국이 오늘부터 백신 접종 시작했죠. 노인분들과 요양원, 그 다음에, 의료진들 우선 접종. 이거 운동 턱걸이 한 5세트 하고 나서 영어 공부할 겁니다. 원래 영어 공부를 학원 다니고 계속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도와주네요. 진짜 집에서 해야겠어요. 오늘 일찍 일어난 김에 운동 끝나고 1시간 영어 공부를 꼭 깊이 읽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영어. 지금 보면 여기 영어 이게 있어요. 이걸로 공부할 겁니다. 영어 책이 다 차에 있습니다. 차에 안 갖고 왔네. 더워. 지금 헬스장 못 가잖아요. 집에서 다들 운동하시나요? 헬스장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헬스장이 문을 안 연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실 리는 없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집에서 갑자기 운동을 할 리도 없고요. 또 겨울엔 살찌는 계절이죠. 5개 또 하겠습니다. 힘들어. 원래 이번 주 토요일 날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했었는데, 제 친구들이
놀러 올지 모르겠네요. 안 오겠죠? 지금 아직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은 파토죠, 파토. 몇개 했죠? 세 세트 했나? 다섯 개씩? 아닌데, 영어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초회화 관련된 책이 있는데, 여긴 없네요. 어디에 또 짱박혀 있을까요? 아,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어. 7시, 7시, 아침 7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지금 10시인데. 아, 세탁기나 돌릴 거야. 아, 세탁기, 씨. 다섯 개또 하겠습니다. 아우, 누가 날또 때렸어.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블라인드를 쳐놨습니다. 하루 날씨 좋고 하루 날씨 안 좋고. 엄청 맑아요. 날씨 맑음. 5개 넣어.
힘들어. 다섯 개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할게요. 카페에 너무 졸리다. 낮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30분만 더 자야겠어. 12분 했네.